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 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국은 이제 가을에 피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들국화라 그러는데, 실제로 들국화라는 학명을 가진 풀은 없고요. 산국, 감국, 쑥부쟁이, 구절초 등을 통틀어서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쑥부쟁이나 또 감국이나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은 이제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린 후에 다 서리가 내리면 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산국은 특이하게 겨울을 월동하는 풀입니다.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은 새싹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뜯어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또 약용도 합니다. 이제 약명은 야국 또는 고이라고 하고, 쓰고 맵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때, 또 몸에서 열이 심하게 날 때,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위염, 구내염, 임파선염 등의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봄에 새싹이 이렇게 이제 또 솟아나기 시작할 때 뜯어서 나물로 먹는데, 이제 쓴맛이 강하니까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놔서 우려내야 돼. 쓴맛을 우려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침도 해 먹고, 또뭐 들기름이나 식용유 부어서 볶아도 먹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에 꽃이 피면은 자잘한 엄지 손톱 손톱만한 크기의 노란 국화꽃이 피는데, 이 꽃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꽃은 이제 감국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어가지고 바로 식용도 하고 약용도 할수 있는데, 산국은 독성이 좀 있으니까 바로 식용은 못하고 수증기에 쪄야 됩니다. 수증기에 찌면은 독성이 중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걸리 담그는 데도 이었고, 막걸리 담근 데 이으면은 이제 향긋한 국화 향이 퍼지고 또 국화에 노란 물이 우러나서 막걸리가 노랗게 숙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쪄서 말린 꽃을 베개 속에 이어서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면은 두통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향이 좋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수증기로 쪄서 말려 놓은 꽃을 1년 내내 보관해 놓고 꽃차로 우려 마시는 용도로도 활용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